네, 환경보건 문제풀이 460제 시간입니다. 오늘 4강째고요. 지금 진도는 47번부터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참고자료 참조하시면서 문제 푸실 적에 도움이 되도록 많아가지고 방대해가지고 필기하기가 좀 뭐한 그런 최신 자료들은 나눠드렸으니까 번호 맞춰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문제 푸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번 문제는 자외선에 대한 문제고요. 요 문제가 전남 보건지역 문제고 제가 늘 수업할 때마다 자랑하는 제 수험생들과 저와 그러니까 응시생들과 저와 시험 보는 사람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복수정답 판정을 받은 게 바로 요 문제입니다. 자외선의 전신작용으로 아주 쉬운 문제인데 보기를 보시면 성장촉진, 백혈구 생산, 대사저하, 혈압상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사저하와 혈압상승은 완전히 틀린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성장 촉진과 백혈구 생산에서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수험생들이 백혈구 생산을 정답으로 적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체 대사에서 면역력과 저항력을 키워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은 백혈구 생산과 면밀한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의 지표가 되는 것은 백혈구가 되니까 백혈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백혈병이 되어서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어느 정도의 백혈구 생산은 면역력을 위해서 좋은 거다라고 해서 2번을 많이 골랐는데 정답이 1번이었고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레퍼런스를 쭉 찾아가지고 논문서부터 외국 자료 국내 나와 있는 저명한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이의제기를 했고 문제가 살짝 문제가 있으니 1번과 2번을 같이 복수정답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메일과 앱으로 받아서 카페에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번 성장촉진 같은 경우에는 논란 소지가 좀 있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서 출제된 문제냐면 최신 환경보건학이라고 하는 아주 말이 좀 어감이 좀 그렇지만 아주 오래된 최신 환경보건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대학 교재로 환경 관련 전공자들이 1, 2학년 때 많이 보는 그런 그 대학 교재인데 이 교재가 나온 지 오래 됐는데 매년 이제 최신 환경보건학이라는 이름으로 발간이 되고는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외선의 전신작용 그 부분을 따서 그대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냐면 이 책이 잘못돼서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건학 수업을 준비하실 적에는 시중에 있는 수험서도 중요하고 환경백서도 중요하고 법령도 봐야 하고 이슈도 챙겨야 되고 정책도 봐야 되고 하지만 빠질 수 없는 것이 대학교재. 대학교재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학 교재는 장점이 뭐냐면 최신 환경보건학, 최신 환경위생학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는데 다 어떤 연도에 나온 어떤 교재를 보셔도 내용은 거의 변하지가 않아서 참고 용도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나올 때마다 제가 아주 힘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외선은 성장 촉진도 하지만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염증 반응에 관한, 염증 반응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감기에 걸렸건 다쳤건 뭐였건 간에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적인 증상을 겪는 거를 모두 다 염증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염증 반응에 있어서의 백혈구 생산을 도와서 이 염증 반응